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오, 2021년 들어서 첫 마스터왕 스태견 랩처인데요. 네, 되게 좀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코로나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최근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서 그 연말 연시라 좀 바쁘기도 했지만 또 그런 방역 지침 때문에 네, 교육 영상 많이 이렇게 업로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째차기와 엿발길질입니다. 네, 두 개가 되게 굉장히 비슷한데요. 째차기는 말 그대로 낮은 엿발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엿발길질은 말 그대로 보통의 사이드킥, 옆차기. 네, 이렇게 밀어차는 발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태권에서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째차기는 앞발로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큰 발길. 하나, 크, 둘, 크, 셋, 크, 넷, 크. 네, 옆발길질. 하나, 크, 둘, 크, 셋, 크, 넷, 이크. 네, 이게 옆발길질인데, 네, 얼굴 찰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체를 찰 수도 있고, 몸통을 찰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명칭은 하체를 차면 째차기고요, 몸통이나 얼굴을 차면 옆발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약간 좀 노수빈 군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수빈군은 째차기와 옆발길질 네, 배웠었죠? 그쵸. 견주기 할 때 많이 써본 적 있나요? 견주기 할 때 째차기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네, 네, 뒷발로. 아, 네, 편안할 때 뒷발로. 네, 이런 식으로 했던 네, 좋습니다. 네, 옆발길질은 옆발길질이요. 네, 옆발길질도 옆으로 몸을 빵. 네, 네, 좋습니다. 좀 더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우리 수민군이 이제 발길질이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네,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옆발길질을 한다고 해서 네, 옆으로 할 때 상체를 옆으로 누이면서 아, 네, 힘이 양쪽으로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디딤발이 서 있고 양쪽으로 힘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발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발길질을 연습을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숙인다, 상체가 고관절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돼서 숙인다 하더라도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디딤발. 디딤발을 발차기 하는 쪽으로 약간 이렇게 골반을 안으로 넣어서 밀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발 서 있고 상체도 뒤로 빠,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발길질하면 힘이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발에 힘이 안 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길질을 할 때 앞쪽으로 살짝 밀듯이 이렇게 차면 좀 더 발에 체중이 실려서 강한 발길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 하나. 네, 좋아요. 둘, 디딤발을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거를 똑같이 네, 윗발길질로 네, 옆발길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튕기죠? 예. 네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체중이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차고 나서 반작용으로 밀리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네, 지금도 밀리죠? 네. 네. 자,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내가 발길질을 할 때 상체가 뒤쪽으로 가면 힘이 양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차더라도 이 상대방의 체중이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차도 내가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강한 힘을 전달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발길질을 하는 순간 디딤발을 상대방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면 차고 나서도 상대방 그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어때요? 좀 다르죠?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째차기도 마찬가지예요. 째차기도 뒤로 가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디딤발을 살짝 상대방 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면서 차면 조금 더 큰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점을 유의하면서 해볼게요. 하나. 밀어주면서. 그렇죠. 지금도 좀 밀리죠. 네.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옆발 재질을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뒷발을 찰 때 이렇게 접었다가 쭉 찰 수도 있지만 뭔가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 때 그거를 받아먹는 네, 한 템포 빠르게 발질질을 하려면 발을 당겨주는 게 아니라 박 올려재기처럼 바로 들어올려서 밀어주면 좀 더 방어에는 효과적인 발질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너무 접지 말고 앞발로 든 상태에서 바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하나. 네, 좀 더 이때 디딤발을 밀어주면서 하나, 네. 둘,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오케이. 네, 자, 어때요? 앞발로 하는 거는 확실히 자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약간의 그 미숙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제 경험상 옆발 뜰질은 앞발로 했을 때 훨씬 더 명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히트를 할 확률이 높아요. 네, 양쪽 발 다 연습을 하지만 앞발 뜰질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 째차기나 옆발 뜰질은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들어서 커팅을 할 수 있는 발 뜰질로도 쓸 수 있고요. 또 뒤에서 사이드 킥을 차려고 하면 몸이 틀어졌다 가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좀 느려지거든요. 네, 그거를 앞발로 차면 내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도 상대방한테 바로 공격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발로 그러니까 앞발로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그 옆발 뜰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앞발, 뒷발 다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사이드킥 같은 그러니까 째차기나 옆발 뜰질은 앞발로 연습을 하고 앞발로 그 앞발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